x는 a 마이너스 b분의 b. 자, 요거는 자, 요렇게 좌변 우변 그죠? a 마이너스 b를 곱한다는 개념이고 능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ax 마이너스 b x는 b가 되죠. 그다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요걸 이렇게 할까? 이렇게 우비를 넘깁시다. b를. 그러면 a x는 b로 묶으면은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a 대 b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b에는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고 a에는 x를 곱해야 돼.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맞죠? 이렇게 내항, 외항 이렇게 하면 이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은 다시 a는 x 플러스 1 k로 나타낼 수 있죠. 물론 이때 k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는 x k로 나타내셨잖아요. 동일하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여기 있죠, 요거 갖고 와서 넣어냈을 때 a 대신에 x 플러스 1 k를 대입하고 그다음 b 대신에 x k를 대입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b 그럼 x 플러스 1 k고 마이너스 x k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 k가 되고 마이너스 x k가 되고 그다음 a 플러스 b x 플러스 1 k 플러스 b는 x k가 됩니다. 는자 이거 뭐 별로 지워지는 건 없고 이거는 일단은 k로 묶으면은 x 2x 되죠. 2x 플러스 1 k 되고 자 kx는 사라지니까 분모에는 k가 남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kx 사라지고 위에는 k 있고 그 다음에 k를 묶으면 2x 플러스 1 k가 되죠. 자, 는자 일단 k로 나타내렸으니까 뭐 k 이렇게 1이 되겠죠. 2x 플러스 1로 그저 통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곱이 되니까 바로 전기합시다.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는, 되고, 별로 이제 약분 칠할 게 없죠, 그죠? 그냥 묶기만 묶읍시다. 4x로 묶으면은, x 플러스 1, 되고,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x로 다 나타냈습니다.